네, 저희가 이제 비정제 사탕 수수당을 만들고 있는데 국내에 없었던 제품이다 보니 처음으로 제조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게 됐고 좀 더 체계적인 니즈를 갖추고자 셋업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균질화된 품질이었어요. 제품 자체가 사탕수수 원물이다 보니까 작업자에 따라서 이제 품질이 달라지고 함수율이라든가 입도 이런 부분 관리가 힘들었어요.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떤 이제 관리 모니터링을 통해서 품질을 균일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마인드가 달라졌고요. 일단 관리 지표를 통해서 매일매일 기록이 되다 보니까 생산량, 품질 이런 부분에서 획일화된 그런 생산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고 해석 도입 전 대비 약 30% 정도 생산 효율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해석을 운영을 해보다 보니 제가 같은 식품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 인증 여부에 따라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식약청에 이제 자문을 일단 먼저 구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식약청에 이제 지정되어 있는 이제 해서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 이제 고쳐야 될 점 다 준비를 하면서 해서 인증까지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석 인증의 장점은 꼼꼼하게 이제 검사를 하고 위생을 준수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이제 드실 수 있다는 그 제품을 이제 뜻하는 거라서 그게 이제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 이제 먹거리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기왕이면 이제 우리 아이들 혹은 우리 가족들이 드시려고 하면 인증 받은 업체에서 또 드시는 게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해석 인증 받은 제품을 좀 구입해서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을 만든다면은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식품에서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어떤 제도라고 생각하고 생산자 기업 입장에서 브랜드의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매출 효과나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해습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그 개념이 바뀐 거예요. 안정적인 어떤 식품을 생산한다는 어떤 그 긍지심을 먼저 지각을 두고 거기에 관련된 뭐 영업장, 뭐 위생관리, 제조시설, 냉동, 냉장, 뭐 여러 가지 해설이 기준서가 있습니다. 위의 요소는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 제조 공장, 다시 말하면 스마트 해습을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강점은 뭔가 하면은 이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QC 해석 팀장과 팀원들이 대기업하고 연관이 지어서 OEM 생산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해습의 자료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직무나 능력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회사의 업무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인적 자원 그 개발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저희 회사로서 강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조부터 유통까지 사전에 이제 위의 요소를 차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려고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주기적인 체크와 그다음에 CCP 모니터링의 정확성, 피타임에 붙었을 때의 신속한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썹을 인증을 취득한 업체들이 안전하고 청결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 믿고 많이 제품들을 소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썹이 요즘 뭐 국민 인증, 필수 인증 뭐 이런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기업에서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의 어떤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점, 애로사항들을 조금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석돌 대기관 자체가 음식을 직접 제조하고 조리하고 유통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받으시는 분들께 납품을 하는 걸 직접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나라에서 해주는 인정받는 마크를 우리가 직접 달고 있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년 12월쯤에 신청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해석을 하기 전에는 공정에 대한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석 담당 심사원들과 함께 이제 직접 가게 방문해 주셔가지고 기계 설비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안전한 식품 관리할 수 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고객분들한테도 설명하기도 좋고요. 안전한 식품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잡아주신 게 해석을 신청하기 전후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제품은 어떻게부터 어떻게 만들어져서 뭐 어떻게 생산을 한다. 손으로 직접 이제 익은 사람들은 손으로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기록으로 남기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채섭을 하게 되면은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도 알게 되고 판매 후에도 이제 그 간편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다시 되짚을 수 있다. 옥수수 조치가 깔끔하다. 이것이 바로 해썹의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심하고 드세요. 안심하고 드세요. 해썹이 지켜드리겠습니다. 해썹이 지켜드리겠습니다. 해썹 파이팅. 해썹 파이팅.